안 돼. 네. 이놈. 이놈. 이놈 봐라 이거. 지금도. 이거 성인 한 명밖에. 내가 갖다주지 뭐. 저 쓱 쓱. 나가신다고요? 네. 답답했어. 그 앞으로 쓱 지나가 봐야지. 나도 궁금한데. 어차피 끝나고 저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형님 오시죠? 형님 오시죠? 지금도? 자, 기다려보세요. 합니다. 꼭! 합니다. 꼭! 핥다가 제가 잘 짓나 봐요. 네. 줄 땡겨. 땡겨서 뒤로 가게 하고. 엄마가 우리 개하고 형님 사이에 껴들어 볼게요. 안 돼. 막아야지. 네. 이놈! 이놈! 이놈 봐라 이거. 지금도. 이놈. 이런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 보호자님이. 이게 좌절 공격성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편하고 가장 좋고 가장 내가 익숙한 사람한테 막지 말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딱 저런 행동을 하네요. 엄마 보호자한테 어르렁거리죠. 이때 이 말은 보호자님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잠깐만요. 있어보세요. 있어보세요. 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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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내 다리를 물 때 이렇게 하셔야 돼, 보호자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죠. 줄 꽉 잡고 저기까지 갔다가 형님 잠깐만 뒤로 가주세요. 저기까지 갔다가 와주세요. 한 어딘가쯤에서 한두 발짝 뒤에서 앉아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앉아. 서리 앉아. 서리 앉아. 그리고 형님과 친구 사이에 끼어듭니다. 네. 얘는 앉아가 유지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얘 인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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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뭐 집이 참 좋네요. 아, 예, 예. 아,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예, 예. 짖을 수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어머니. 잘했어요. 형님 고마워요. 이 친구한테 너 달려들고 짖지 마라고 하니까요. 얘는 또 이렇게 얌전할 거예요. 우리 이 상태에서 바로 밖에 한번 나가볼 건데 평상시에 누굴 보고 짖나 안 짖나 좀 봐볼까요? 네. 자, 가시죠, 어머니. 근데 저 훈련사님. 예. 말은 계속 해도 되죠?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까요?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계속 낑낑거리는 거예요. 아. 사람이다. 개다. 근데 보호자님이 낑낑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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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제가 느낄 때는 우리 보호자는 산책을 무서워한다. 내가 조금 더 먼저 짚고 달려들어야지.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어머니. 우린 뒤에서 따라갈게요, 어머님. 예. 갑니다. 약간 걔한테 밀리지 말고 직선으로 간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도 탕, 탕. 살짝만 탕해도 괜찮아요. 따라가지 마세요, 어머니. 네. 네. 갑니다. 걔가 있네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서리 앉아. 서리 앉아. 앉아. 앉아.
그땐 보호자님 줄을 더 당기세요. 당기세요. 더 당기세요. 앉아. 네. 아니요. 더 당기세요. 네. 지금 보호자님은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다른 개를 보고 왜 지죠? 욕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하세요. 네. 그래야죠. 다시 하세요. 앉아. 앉아.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개가 좀 많이 짖거든요. 예, 둘러서 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안 짖네. 짧게 잡았어. 어머니 잘했어요. 산책이 힘든 줄 알아야지 짖질 않죠. 네, 앉아시키세요. 앉아. 줄 당기세요. 네, 잘했어요. 산책이 고생스럽기도 해야 돼요. 산책은 사는 것 중에 하나지 행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그걸 누리려고만 해요. 그리고 보호자님은 너무 보장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 어때요? 한 번도 안 해본 산책일 것 같은데요? 보호자님이 계속 위로해줬었을 거예요. 이럴 거예요. 보호자님 교육이 더 힘드네 오늘은. 지금도 저 친구 데리고 넣을 건데요. 네. 그냥 쑥 데리고 와서 캔들에 넣어보세요. 강아지 보면서 이렇게 줄까지 다 넣으세요. 문 잠그고 네 잘하셨어요. 만약에 얘가 저 안에서도 저렇게 으르렁 된다면 네. 그때 이 친구를 데리고 다른 데다가 넣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이 친구를요 보호자님 아, 이 저걸 잡아보세요. 네. 들 수 있으세요 혹시? 어, 네,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선생님. 어머니 저 나중에는 중간중간에 가서 참아 기다려 요것만 하지 마세요. 네, 네. 이게 어려워요.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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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갔어요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아, 지금 저 캔들 넣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잘하시네요. 아주 뭐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면 그게 버릇이 되는데 딱 냉정하게 모르는 척 해버리면 하다가 금방 안 해요. 아 이게 소용이 없구나. 애들이 그렇게 습득을 해서. 그 저도 개울용 자주 보고 네, 왜 저렇게 못하지 했었거든요. 목도 왜 저렇게 못하지 했거든요. 근데 하려니까 마음이 아버님 오늘 쭉 지켜보시면서 저는 여기에 이 단지 내에서의 저희가 훈련사가 되도록 네 대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겠습니다. 아, 이제 동네도 문제개들이 많을 거예요. 더 멋있다. 더 진짜 심한 애들 심한 애들 진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저희 가족보다는 다 같이 사는 건 그걸 더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우리 집 막내라고 맨날 이렇게 말로만 했었는데 우리 집 가족 구성원으로서 예절 바른 강아지가 되도록 훈육하겠습니다. 예, 자신이 많이 생겼어요.